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니 와우 와우 무료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반가워요. 어린이 여러분은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동화책을 좋아하는 어린이도 있고요. 어떤 어린이는 전도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만화책이 좋아요 하는 어린이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어떤 책을 좋아하냐고요? 전도사님은 성경책을 제일로 좋아한답니다. 왜냐고요? 이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또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는 항상 성경책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성경책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좋아하죠? 자 그럼 바로 이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 어떠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지나 바로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었어요. 바로 그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메시지를 준 장소였답니다. 시내산이야. 시내산이야. 여보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오겠소. 그러니 당신들은 이곳에서 기다리도록 하시오. 아니, 모세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다고요? 그렇소. 내가 갔다 올 테니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도록 하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두고 바로 그 시내산을 향하여 들어가기 시작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가시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왔나이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리라. 예? 하느님께서 직접이요? 그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산 기슭까지 오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내일 목욕을 하고 모든 옷을 다 빨고 온 장소를 다 깨끗이 하여 3일째 되는 날 너는 그들을 데리고 바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 시내산 기슭까지 그들을 데려오도록 하여라 하나님 직접 만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는 산을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주신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을 깨끗이 하시오
그리고 내려온 옷을 빨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청결케 하시오. 그리고 3일째가 되는 날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신의 산으로 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경계선 외에는 넘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선을 넘어가는 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고 하였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그들은 목욕을 하고 옷을 빨며 자기의 모든 더러운 것을 청결케 하였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었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가기 시작하였어요. 저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이요? 어떤 모습을 나타날까? 궁금해. 나도 궁금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기 시작하고 갑자기 우레 같은 천둥소리가 온 산을 내리치기 시작하더니 구름이 온 산을 덮기 시작하였어요. 좀 무서워! 갑자기 나팔 소리가 온 산을 빰빠빰빰 울리기 시작하며 갑자기 밑에서 산이 움직인다! 산이 움직여!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나타나셔 모세에게 말했다. 모세야, 너는 아론을 데리고 신의 산으로 올라오도록 하라. 그리고 아무도 그곳으로 데리고 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으로 올라온 모세를 향하여 말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며 그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를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타나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알고 싶으세요? 바로 이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되어 있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겠죠? 이 성경책을 제 꽂이에 딱 꽂아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 듣고 싶어, 하나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성경책을 펴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 여러분들이 다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